사람들은 하인성입니다. 정상훈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죽음이 만나자고 했다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죽기로 결심한 의사가 간절히 살리고 싶었던 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좀 책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우울증일 텐데, 요즘은 우울증에 대한 뭐 편견이나 인식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스스로 내가 우울증을 겪었다는 거를 또 책을 통해서 이제 무작위 대중에게, 무작위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에 대한 좀 걱정이나 뭐 이렇게 불편함 같은 건 좀 없으셨을까요? 제가 한 5년 전에 한 SNS를 통해서 제가 우울증을 알았다는 사실을 일종의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날 이제 제 처가 그 SNS를 보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당신 그런 거 하고서 의사로서 먹고 살 수 있겠냐고 이제 걱정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뭐든지 이제 처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커밍아웃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벌써 5년 전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렇게 책에서 제가 밝히는 것은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을 스스로 뭐 진단하신 건 다른 의사를 통해서 뭔가 진단을 받게 되신 건가요? 대부분 환자들이 병에 걸린 걸 알았을 때, 특히나 우울증이나 암 같은 심각한 병에 걸린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에 부정하게 되잖아요. 병에 걸린 사실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인파가 있는 길을 걸어가는데 눈물이 이렇게 줄줄 흐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슬픈가? 그냥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사소한 일로 자꾸 동료들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야 알게 됐죠.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나? 그러면서 동료들이 자꾸 떠나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모두 그만두게 됐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꾸 싸우게 되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러니까요. 뭔가 이게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우울증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인데도 이게 지금 뭔가 내가 마음건강, 정신질환일 수 있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고서 2년을 더 버텼어요. 아, 그런 이상하다는 걸 좀 인지를 하긴 했지만 진단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만두고 이제 집거를 했죠. 집에서 그냥 쉰 거예요. 제가 아까 집에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2년을 쉰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을 못 견딘 거고요. 네, 그때는 정말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2년을 그냥 버틴 거예요. 정말. 네. 2년을 버티다가 이 책에도 썼지만 자살을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렇게 떠올렸고요. 아마 그때가 제가 의사인 게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죠. 네. 제가 의사로서 배운 게 어떤 환자가 자살의 구체적인 방법을 떠올릴 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의사가 그 사람에게 전문적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떠올랐고, 그래서 바로 제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고, 그래서 진단을 겨우 받을 수 있게 됐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그 상태를,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약간 방치? 그렇죠. 뭐 내버려 두신 거나 사실은 다름이 없는데, 그 긴 시간을 보내고 그럼 좀 그런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다른 의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좀 어떤 느낌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정하셨나요? 많은 환자들처럼. 부정하다가 이제 진단명을 딱 받은 거죠. 네, 그 의사가 이제 제 친구였어요. 네. 제 친구가 이제 사원아 너는 우울증이야 이렇게 진단명을 내려줬는데, 그때는 홀가분했어요. 어떤 사실 알았다? 진실을 알았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는 나는 환자로서 열심히 치료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뭘 몰랐기 때문에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황하고 헤맸던 건데, 이제는 그냥 열심히 치료받으면 되니까. 참 통계가 이제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통계인데 우울증 환자들이 발병하고서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와. 네. 근데요, 제가 발병하고서 치료받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의사여도 진짜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는 게, 네, 저도 그러니까 3년이 걸린 거죠.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열심히 치료도 받으셨던 건가요? 네. 좋은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그래서 친구가 지어준 약 잘 먹었고요. 약 먹으니까 굉장히 금방금방 좋아졌고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방송통신대 편입해가지고 경제학 공부도 하고 그때는 제 큰아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둘째가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큰아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인생에서 아마 그때처럼 마음 편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놀았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몸을 돌보고 아이와 신나게 놀았던 네, 그리고 그 결과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이제 좀 오랜 시간 전에 이제 일이니까 뭐 약간 이렇게 회고하듯이 좀 추억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그 시기는 되게 좀 어쨌거나 뭐 동료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런 저런 좀 시간들 속에서 어쨌든 치료까지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기간을 좀 지금에 좀 돌아본다면 좀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래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제 인생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안락한 시기. 아마 다시 그렇게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안락한 시기. 그것은 우울증이 저에게 남겨준 선물 같은 시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또 하나는 동시에 이제 이 책이 앞으로 담고 있는 그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끌고 가게 할 그 질문이죠. 네. 그게 이제 한 켠에는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삶은 계속 살아갈 만한 네. 가치가 있는가? 이런. 네. 그렇게 안락하면서도 동시에 하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은 계속 한켠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울증 치료를 마치시고 구호활동을 하러 가신 건가요? 그렇죠. 2년 정도 제가 약을 먹었고 이제 제 친구인 정신의학과 의사가 약 끊어도 되겠다 이렇게 했고 약을 끊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문이 계속 한켠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행복하고 좋긴 한데 그냥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 걸까? 그랬는데 치료가 종결됐어요. 이제 그 문제가 본격화된 거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충동적 대답이 해외 보호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 뭐 해외 보호활동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염두에 두고 계시지? 전혀 없었어요. 않았는데 그 불현듯 그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우울증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도 있고 좀 또 특히 이제 20, 30대 좀 젊은 뭐 여성들에게 좀 우울증이 더 많이 뭐 발생했다 이런 좀 얘기들도 좀 사회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뭐 우울증 앓고 있거나 혹은 뭐 그런 지인들 주변인을 둬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전에 같은 병을 겪었고 지내왔던 사람으로서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울증을 앓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아마도 무척 예민한 분이실 겁니다. 우리는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울증이라는 친구를 얻게 된 것일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앓는 여러분 꼭 열심히 치료받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시고 자신의 몸을 돌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민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3부에서는 이제 좀 이 책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인 해외 보호 활동과 그리고 좀 의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